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억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블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4장. 어때요? 4장 제목은 조금이다고요? 중심 단어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심 단어. 예? 시험. 또요. 그러면 여기 질문할게요. 시험이 이 장을 다 커버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심 단어가 되면 안 되겠죠? 중요한 단어는 되죠. 그죠? 중요한 단어는 되지만 중심 단어는 아니죠. 뭘 것 같아요? 천국 전파. 예, 아주 좋습니다. 천국 전파. 그렇죠? 천국 전파. 이제 이왕이면은 자, 오늘 중심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중심 단어를 딱 판가름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비로소. 그렇죠? 네? 비로소라는 단어. 이게 비로소 천국 전파잖아요. 그냥 천국전파 아니라 비로소 천국전파. 이제 비로소는 비로소라는 단어가 뭘 의미해요? 시작을 알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시작.
그죠? 시작. 시작을 알린단 말이에요. 시작. 이게 천국 전파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4장서부터 쭉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 곧 천국 전파죠. 사역을.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이게 뭐예요? 공생애, 그쵸? 공생애. 공생애 뭐라고 그래요? 시작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마지막 쭉까지 공생애잖아요. 공생애. 곧 공생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그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또는 예수님의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삶. 사역이 삶이었어요. 삶이 사역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공생애. 그런데 이 비로소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공생애가 시작됨을 알리는 단어란 말이. 그래서 중심 단어를 요렇게 두면은 좋죠. 그죠? 공생애 시작.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뭐 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렇죠? 그럼 좋겠죠. 어때? 거기에 깨우뚱해요? 그러면 4장을 전체 커버해 주는 거죠. 이게요. 이게 이 이야기를 4장은 다 처음부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이야기. 좀 더 이야기하면 요거에 대한 요걸 알리는 거예요. 사역을 분명히 말하는데 천국 전파를 하게 하는데 천국 전파 시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다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마귀 시험. 이것도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예. 네. 마귀 시험. 이게.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갈릴리 사역이죠. 그쵸? 그러니까, 천국 전파의 갈릴리는 뭐예요?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예. 네. 오케이?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천국 전파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앞으로의 모든 천국 전파에 대한 이 부분의 서론적인 것들을 4장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서론, 어떻게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4장이. 네. 그걸 어떤 한마디로 함축해주고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라는 말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럼 그 비로소가 예. 그 앞에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의미한 것인가? 비로소라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시험을 마쳤음을 여기에서 맞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넣어주기도 하고요. 앞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맞춰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더 쓰고 있어 볼 수가 있죠. 비로소가. 그렇죠? 자, 보세요. 앞에서 3장에서 분명히 세례요한도 뭐예요? 천국 전파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느니라. 천국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천국 전파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느니라.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작. 그래서 비로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이걸. 이러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어가 한번 썼지만은 이렇게 중심 단어가 되는, 눈여겨볼 수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보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성령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었을까? 그렇죠? 분명히 성령이 지금 현재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끔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광야로 이끌었어요. 네. 왜 성령을 그렇게 이끄셨을까? 그죠?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성령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었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네. 우리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인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예수님은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굿,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접근해요. 그렇죠?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근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그거 왜 해요? 오늘 말씀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시험하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걸 내용에서 딱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마귀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마귀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거, 마귀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성령은 예수님을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광야로 이끌으셨나? 예. 네. 예.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마귀 나라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다스림을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전파되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천국이 전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천국 도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런데 이 마귀 시험의 가운데서 뭡니까? 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마귀 시험 받잖아요. 이게.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얼른 제일 먼저 뭐 생각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40년의 광야가 딱 생각나요 안 나요 이게 얼른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게 시험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40이라고, 40일로, 40일이 40년 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40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40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예? 말씀의 순종에 대한 중요한 상징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42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말씀 순종을 하지 못한 것. 그렇죠? 말씀 순종을 하지 못함에 대한 것이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준 상징성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를 종종 많이 썼어요. 그죠? 노아 홍수 때도 40일간 비가 와요. 40일간. 또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또 어디서도 나와요?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매를 때리는데 40대. 예. 네. 40대까지만 딱 때려요, 매를. 40대 넘으면 안 돼. 이게. 40대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거의 나오잖아요. 40에 한 대를 감하는 걸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한 대 넘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사도 그 말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4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일종의 마지노선. 그 40이라는 숫자가 네. 고난의 네. 극한 상황을 네. 나타내는 숫자 한계라고 그러죠. 한계.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한계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계, 마지노선, 한계. 진 목사님 여지없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지없이 모세도 사실 40에 눈을 떠요. 40에. 또 40년 만에 또 이게 돼요. 40년 만에 눈을 떠요. 왜? 히브리 사람을 돌아볼. 그 40세에 돌아봅니다. 이게. 뭐 여호수아나 왕의 처음 왕인 사울도 다 40세의 왕이 돼요. 여호수아도. 지도자 될 때 40세 지도자 되고요. 이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40이라는 의미가 어떤 던져주는 우리에게 상징성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좀 한마디로 보면은 결국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또 다른 말하면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들. 40일 금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한계가 이게, 이거 떡으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왜 매를 40대를 넘어 육체가 그걸 이길 수, 견디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이게 육체의 한계점을 말해주는 거죠, 40이. 그러니까 40이 넘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매도 40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다. 극한 한계에 와 있죠. 그 육체가 더 이제 벗어나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사단은 또 알아. 우리의 한계, 이걸. 이놈 가지고 첫 번째 던진 게 무슨 시험이에요? 제일 먼저 던진 시험이. 그, 제가 세 번째 마귀 시험 모습 지금 나오잖아요. 예? 네?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이, 첫 번째가 시험이 이게 세 가지잖아요. 그쵸? 예? 네? 세 단계로 하잖아요, 시험을요.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떡시험이잖아요, 떡시험. 먹는 거. 떡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한계. 그러니까 다 이게 한계를 40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저 요나서에도 보면 뭐예요? 니느웨? 그렇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며칠을 둬요? 40일 두잖아요. 40일. 네. 40일 이후에는 심판하겠다.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도록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노선, 한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숫자나 이런 것도 세상에서의 생각하는 개념보다도 성경이 그 숫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늘. 그걸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른 정의라는 거죠. 항상. 제가 볼 때 저는 이것을 40을 마지노선 한계로 보는 겁니다. 요걸.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뜻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시험은 진짜 이건 감당이 안 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자, 시험을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떡시험이에요. 떡시험. 그쵸? 떡시험인데, 이 떡시험을 이겨요, 안 이겨요? 예? 능이 이겨요, 능이. 놀랍게도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계속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단어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다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이겨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 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겼다. 결국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떡시험. 우리 육체로서는 어려워요. 왜? 마지노선이니까. 그죠? 근데 이걸 능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건 알아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4장 1절. 뭐가 있어요? 성령. 그렇지요. 성령.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말씀이, 능히 말씀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능히. 그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또 톡톡 올라오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반드시 말씀과 성령 이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없이는 무너지는 거죠. 반드시. 그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 자, 지금 마귀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은 떡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받아쳐 이겼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거기서 졌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해요. 그죠? 자, 그럼 둘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네? 뭘로 시험해요? 뭘로? 뭘로 시험하냐고요? 이건 떡으로 시험했어. 두 번째는 뭘로 시험해요? 그럼 무슨 시험이라고 그래요? 예? 네?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딱 하고 나서 5절. 이에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뭘로 시험해요 이제?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말씀으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에?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으로 하니까 지도 기록되었을 때 딱 그러네요. 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보십시오. 이 시험은요. 이 시험은 동일하게 똑같이 저 아담 때에 하와에게 했던 시험의 원리와 동일해요. 예? 하와 때도요, 먹는 것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그걸 뭘로 또 해요?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시더냐? 어? 이런 식이에요, 여기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말씀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씀에 뚜렷하게 탁 가지고 있었으면 안 넘어갔지. 그렇잖아요. 네? 하와도 그렇고 저 아담도 그렇고요. 하와가 와서 먹고 나서 또 줬을 때도 하와가 절대 뭐예요? 아담이. 안 넘어가지요. 말씀에 굳건했으면. 그러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서 창세기에. 두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뭐일까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다 아세요. 그거 하나인데 또 하나는 몰라. 다 따먹어. 눈 달바가지다고 하나님이 아담에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거 하였고 하나. 그죠? 그죠? 또 하나요. 모든 실과 임계로 아까 그 말을 같이 하나로 묶으라고요. 모든 실과는 동산에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그것도 임의로란 말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쉬운 말로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도 딱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분명히 하겠어요.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명령이요. 그렇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1장 28절. 많이 그걸 놓쳐요. 그 명령이 첫째 진짜 여러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귀에게 마귀의 말에 결국은 다 굴복되잖아요. 그죠? 마귀의 말에 하와도 아브라함도 다 굴복돼 버려요. 아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장 28절의 명령을 어긴 거죠. 못 지킨 거죠. 뭐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단을 뱀이라고 그랬고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그렇죠? 들짐승 중에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려야 돼요? 아담이요.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다스림을 당해버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짐승들의 이름을 왜 아담에게 다 짓게 했는가? 그 앞장에서 2장에 다 다스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에? 그러니까 그 1장 28절이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이 성경 전체 요절로 되도 됩니다. 창세기의 요절도 되기도 하고요. 그걸요.
1장 28절을 하나님은 이뤄가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그 명령대로, 그 주신 복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데 그것을 세상 나라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 단순한 문화적 명령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까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가 쫙 뚫리는 거고 성경 전체가 쫙 맥을 흘려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진짜 말하고자 하나님 나라. 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그러는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1장 28절. 이스라엘이 요만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들어갈 때 요만했는데 나중에 할 때 요만. 다 그 1장 28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좀? 이제 언제 창세기 할 때 이제 하십시다. 이제 창세기 할 때 제가 복음서만 끝내고 지금 창세기로 돌아갈까 싶어요. 구약을 사실 창세기도 싹 하고 신약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할 때 그랬지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 마태복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서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마태복음 구약 이해를 못하면 절대 구약 성 마태복음 이해 안 돼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구약을 바로 이해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말씀.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놀랍게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니까. 딱 말씀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좀 더 이야기하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요. 예? 그런데 보세요. 하와가 흐릿해지잖아요. 흐릿해져. 뭐 할까 하노라. 벌써 흐려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할까 하노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약화, 흐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라면은 오늘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 속에서 보면은 놀랍게도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기록되었으되. 어?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꾸짖고 와요. 그러냐, 안 그래요? 아, 지금 현재 말씀 끌어와요, 안 끌어와요? 어디 말씀 끌어왔어요? 예? 시편 91편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그걸. 그쵸? 그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냐? 분명히 시편 91편의 말씀을 끌어올려 온 거예요.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쓰겠어요? 특히 주의 종들이 말씀을 모르면 쓰겠어요,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아는 것도 무진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아는 것도. 그죠? 말씀을 아는 게 무진장히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용을 잘해야 돼, 인용을. 특히 우리 설교자들이요. 말씀 인용을 잘 하잖아요. 그죠? 어떤 제목 가지고 이 말씀 이용해 오잖아요. 그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인용하면 마귀와 똑같은 마귀적 설교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뭐 말씀을 흐트러기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말씀으로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용과 적용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설교자는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설교할 때 말씀 이용이 오잖아요. 어디 몇 장 몇 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생각을 하고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절만 가지고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다 봐라. 아무 일 없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라 보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적용시키는 게요. 우리는 설교 가르치면서 적용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인용하는 것을. 무작정 그 말씀이 그냥 저기 한다고 해서 이 제목이 저기 한다고 해서 그냥 있다고 똑같이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끌어다가 쓰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하자 이거죠. 정말 그 의도와 이 의도 맞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게 맞는가? 이 적용면에 있어서. 예? 뭐 우리 흔히 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뭐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도 인용을 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쓰듯이 뭐 가해사는 가해사의 것이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쓰듯이 보면 세상도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런 의미에서 썼는가 생각은 안 한다고요. 무작정 말씀이니까 그런 것 같다 거기다가 적용시켜서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주의 종들도 좀 그런 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된다 이 말 이런 것들은요. 아주 설교에 있어서요. 자, 어찌됐든 자, 그걸 좀 참고하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단. 그런데 그 말씀으로 시험한 것도 결국 뭐예요? 잘못되게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말씀을 또다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요. 이게 다 아까 이야기한 요것이 없이는 몰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적용을 잘못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 인용은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것이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는가를 성령은 다 우리를 알게 해요. 끌어가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없는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없는 자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자가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그건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닌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세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건 뭔가요? 세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건 어떤 뭘로 시험합니까? 자, 영광으로 시험합니다.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영광이 영광. 영광으로. 영광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요? 예? 영광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영광 좋아하지. 왜 그렇게, 예, 정말 죽을 똥 살 똥하고 살아가요? 영광 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여러분 연습해요? 그 영광 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하는 뭐 스타들을 보면은 그거 뭐 그냥 그 영광 누려요, 그 사람들이요?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메달 땁니까? 금메달? 그냥 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전념해서 그걸 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루지 않습니까? 왜? 뭐 때문에? 다 영광 때문에 그래, 영광 때문에.
영광. 쉬운 말로 하면 스타 되려고, 스타 되고, 스타 되고 싶은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잠깐 내가 뭐 어떤 거, 저 이렇게 운동하면서, 저 헬스, 우리, 그 저기에서 이제, 우리는 헬스가 그냥 무조건 다, 아파트는 다 써야 돼요, 이거. 예, 다 의무적으로 써야, 쓰든 안 쓰든, 안 써도 한 달에 8,000원씩 내놔야 돼요. 호별로. 그러니 가서 써야 돼요. 8,000원을 위해서라도. 헬스장을 싹 써야 돼요. 헬스장이 각, 저기 뭐냐면, 그,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아내가 다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가서 헬스 하면서 이제, 헬스 하면 또 그냥 막 보면 앞에 딱 TV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걸 봐야 이게 시간도 잘 가고 좋잖아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뉴스도 보고, 그 보는데. 그 요즘 그게 있더만요. 셀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셀카 하잖아요. 요거. 셀카를 하는데 이 셀카도 못 하도록 법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오더만요. 이게. 그래서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그걸 다 제한을 시킨 것이 있고 그러더만요. 어떤 데서는 못 쓰고 이렇게 못 하도록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보니까 셀카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타난대요. 왜 죽느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바이의 제일 높은 꼭대기 가서 그걸 셀카를 찍는 거예요. 아주 위험스러운 1,000만 원 이런 데 가서 난간을 딱 해가지고 이걸 셀카를 해가지고 이것을 싹 SNS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유행이라네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될 일을 갖다가 이놈을 셀카를 하다가 셀카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대요 지금. 이게 그게 많답니다 이게. 그런 사고 난 걸 많이 영상도 보여주더라고요, 자료들을. 그래서 그걸 법으로 지금 현재 저기를 해야 될 상황까지, 셀카도 못 하도록. 그걸 내가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어떤 장소나 이런 곳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고 싶으냐. 다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 스타가 되고 싶은. 남들이 하지 않는 못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그 이구동성 나오대. 어느 서울, 뭐,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하는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더만.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위험해도.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들, 사고 나고 죽는 경우가 지금 많대요. 저는 안 해봐라서 모르겠는데요. 그 뭡니까, 이게? 이 영광이 다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요. 영광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광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혹시 계세요, 영광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도 기가 막혀, 이놈이. 기가 막혀. 아니, 우리가 뭐,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런 거 가지고 하겠어요, 이게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기가 막혀요. 영광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성령,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이요, 조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다시 받게 된 것을 이제 아시라고 말이죠. 앞장에서, 예.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오. 우리가 성령 세례는 그냥 임한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냥 임한 게. 예? 그냥 임파테이션 한다고 해서 성령 막, 그냥 막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게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요. 이래서 이걸 이기는데, 가만히 보세요. 꼭, 창세 때 한 거하고 똑같이 그래요. 그잖아요? 또, 말씀, 영광. 하와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쵸?
마지막 영광 뭐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너가. 응?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 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진 목사님은 이런 거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죠? 이런 거 관심 없죠, 영광 이런 거. 아, 그래요? 그러면 절대 졸지 마세요. 영광 굴기 좋아하시죠? 영광 굴기 좋아하세요? 그냥 굴비는 절대 안 좋아하시는구나. 영광 굴비만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 세상은 두 말 할 것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있어, 속에가. 그래,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교회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속에. 예.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려버려.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냐, 이걸 생각해야 돼. 지 마음에 안 들면 요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주의 종들부터 우리가 난도질 하자고요. 목사 마음에 안 들면은 요래버려.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성도 죽이고 처불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고요? 그 사람 어떻게 마귀한테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건 보나마나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제가 아침에 서두 시작할 때, 그 성결신문에 나온 이야기 했습니다만,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간에 보니까 기가 막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한테 뿌리 나가지고 교회 안 나버려. 지가 하나님 돼! 지가 하나님! 지가 하나님. 그러니, 아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마귀한테 넘어갈 것이오? 안 넘어갈 것이오? 마귀가 갖고 놀아보지 않겠어, 그 교회를. 마귀가 그 사람 가지고 놀고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겠어. 그 사람에게 무슨 놈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런 거 들고,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예 천국이 시작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 말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마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것도 시험도 보면은 참, 우리 3절, 6절, 8절 아닙니까? 이게 떡, 말씀, 영광. 이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세 번이나 해. 그 보통 우리 참 재밌어. 우리나라 말레에 보면요. 어떤 것을 하기 이기기 위해서 꼭 뭐래요? 삼세판이라는 말이 참 있어요. 꼭 세 번을 해야 이게 결정이 난갑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 뭐냐라면 이때 그 어떤 옛날 그 태초부터의 그걸 알고 이렇게까지 지금 저래 온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건 어떻게 연구 안 해보셨어요? 삼세판에 대해서? 꼭 삼세판이에요. 그죠? 꼭 삼세판. 마귀도 이 세판 딱 하잖아요. 자, 마귀의 시험의 모습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 단어가 뭐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응? 3절에도 또 6절에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증거,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아니겠슈? 예.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 충만, 성령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인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요? 아니면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항상 표적이요. 다른 거 관심 안 써.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예, 지가 지 왕국 계속 이루려고. 다시 말해서 지가 계속 다스리려고. 지가 나온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자체가. 하나님 다스림 받기 싫어서 나온 거 아니오. 지가 주인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오. 지가 되고 싶은 것을 사람에게도 니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꼬신 거 아니오, 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념도 다 그럴싸하지만은 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의 다스림 속에 다 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모든 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주의 종들이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목을 걸지 말라고. 왜 거기다가 목을 걸고 사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 목을 맬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목을 매냐고. 그런 것도 분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네 번째로 뭐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건 답 나오죠, 그건요. 그죠?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어요? 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록되었으되. 그 말은요. 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는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걸 계속해요, 세 번 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예요? 자,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인데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더 하나를 플러스 시키라고요.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신 거라고요. 예? 간단합니다, 이제 결론은.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유일하게 뭐예요? 말씀 순종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 순종이 마귀를 이겨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비결은 간단하면서도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그게 의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그러면 말씀 순종을 어떻게 왔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요. 맞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돼야만이 말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온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느냐? 곧 말씀이 순종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맞죠?